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좀 난처한 상담들이 어떤 거냐, 이혼 문제입니다. 이혼을 제가 함부로 사주를 갖고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맺어진 인연이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주 그걸 보고 제가 이혼을 권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제가 그걸 굉장히 배운 때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주에 나오는 대로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다, 제가 이런 답변들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주는 여자분입니다. 45세예요. 얼마 전에 왔습니다. 이혼 문제로 정말 못 살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려운 손님이 또 오신 거예요. 이건 잘해봤자 본전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득이 하나도 없는 상담들입니다. 그래도 사주에서 제가 어떻게 이 사주를 설명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서 보내드리자 하고 사주에서 임한 것입니다. 한번 이 사주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 기토를 갖고 태어났다. 갑을 병정 무기 기토, 토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봐요. 토. 토는 중요한 게 기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고 목이 두르면 좋겠죠. 목이 두르면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적당한 수분이 이루어지면은, 적당한 수분 자체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은 옥토로서 가겠느냐. 근데 여기서 목은 누구를 이야기해 주냐. 이 사주에서는 목은 배우자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정관과 편관을 이야기합니다. 화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모친과 어머니, 어머니와 인복, 귀인을 이야기해요. 인복, 귀인. 창업할 때는 인수를 봅니다. 그 다음에 수는 뭘 이야기해주면, 이 사주에서는 재를 이야기해주죠. 재물 자체. 그리고 육친에서는 아버지하고 부친과 시어머니를 이야기해준다. 이 안에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 자체는 자녀를 이야기해준다. 금은 자녀. 자녀와 활동성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업을 하게 될 때 적은 종업원, 손님을 상징해준다. 종업원과 손님을 상징해줍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뭐냐? 갑목, 목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배우자와의 문제에서 자기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근데 사주를 보니까 지금 45세 여기 들어와 있고, 여기 34세에서 보니까, 아, 이건 그냥 보니까, 아, 파괴됐어요. 가정이 파괴됐구나. 이런 거지. 결혼을 볼 때는 정편관을 보고, 정관과 편관의 관계, 두 번째는 가장 좋게 일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일지. 일지는 여기를 이야기해요. 이 상태를 봐줘라. 일지, 이 밑에 글자를 봐주라. 왜? 이게 배우자 자리니까, 가정 자리니까. 그런데 34세에서 44세 보니까 술이 들어와 있어요. 술, 축술, 형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형사. 배우자 자리에서 형사를 하고 있다. 배우자로 인해서 형사를 보냐, 형벌을 받고 있구나,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걸 이야기 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됐구나. 배우자 자리가 이렇게 파괴됐구나. 근데 목 자체는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이 사주에서 지장간에도 여기서 을개무, 지장간에도 을목 하나가 있고, 여기 자체에서 이 목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동우선 한번 휘둘려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이렇게 많이 있으면, 배우자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다자무자에 걸린다 그랬어요. 많이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고로
목이 없다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냐? 열남자 별 볼 일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지고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사주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지고 볶고 몇 번 이혼 문제를 왔다 갔다 했는데 44세에서 54세 보니까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식상의 유무가 들어와요. 상관 자체가. 상관이 많으면 상관이 많으면 백발 몇주 이혼하거든요. 이혼을 안 하면 사별하게 돼요. 사별이요. 왜? 상관이 목을 극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강하니까 안 부러지려고 하잖아요. 안 부러지려고 하니까 뭐냐? 이때는 상관과 관성이 뭐냐?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러서 한 명이 전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신유가 들어오는 겁니다. 신유. 신유가 들어오면서 사유축 합이 들어오고 사유축 사축 합이 들고 진유 합이 들어와요. 그리고 천간에 무서운 것은 얘가 떠고 들어오면서 병화를 잡으면서 들어와요.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어둡게 만들면서 들어오는구나.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과연 제가 이 사주에서 이혼을 어떻게 하십시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래도 참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사주에서는 이혼을 권유했습니다. 이혼하십시오. 깔끔하게 이혼하시라. 이건 좋다 캐나는 안 된다. 이혼하십시오. 오히려 이혼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각자 사는 길이다. 자, 그러면 남편이 해코지 안 할까요? 해코지를 할 수 있냐 안 할 수 있냐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병화가 떠 있어요. 인 속에는 무병갑이라고 있습니다. 지장간에 이 병화가 있으면 신랑이 여기에 극하게 하지는 못해요. 이 말은 뭐냐? 해코지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혼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은 이분은 마음 편안해 하는데 저는 또 다시 마음이 찝찝해요. 왜? 이 신랑이 만약에 제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한테 굉장히 성질을 내겠죠. 왜 이혼을 권유했냐. 그런데 본인이 이건 이혼하지 않으면 본인이 가요. 본인이나 둘 중에 하나 갑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혼을 권유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 이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도 예를 들면 제가 설명한 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4년간 어마어마한 검증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고객들 전부 다 제가 병원처럼 차트를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이 자료들이. 그런데 때로는 이 사주가 그냥 넘어가십시오 했을 때 유가 들어왔다는 것은 다 유자예요. 스트레스 공장이잖아요. 스트레스 공장. 이혼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분도 이미 폭발 직전에 있는 거고. 그럼 또 하나 방법을 있었겠죠. 떨어져 살면 어떠냐. 떨어져 살면 정답이죠. 떨어져 살면 정답이죠. 주말 부부를 하거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사주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혼을 권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둘이 합친다면 내가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해줬으면 좋겠다. 언제 그러면 합칩니까? 54세에서 64세 여기서 인신상충이 쳐요. 이때는 더 문제가 있어요. 쌍으로 치니까 64세를 넘어서 미대운이 부를 때 이때는 모르겠다. 미도 충미충을 때리는데 그래도 길충이니까. 그러나 그 전까지는 20년간은 이 사주에서는 함께 다시 모일 수 있는 뭉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이게 사주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주에서 배우자 문제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팁으로서 이 사주가 기토는 또 무슨 일을 해야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키토는 뭘 갖고 이야기했죠? 키토는 9억이다. 9억. 입으로 사는 직업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학습지 선생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다. 오히려 더 그쪽 분야를 적극적으로 해봐라. 그쪽 분야는 괜찮다.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운의 흐름에서는 신유 들어옵니다. 이 사주에서는 식상이 들어와요. 식상이 들어오면서 사주 전체 흐름 자체가 금의 기운으로 많이 가요. 금으로 많이 간다는 것은 활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지 하나가 뭐냐, 금으로 간다 해도 이 사주가 크게 막 발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어두워요 사주가. 흙을 갖고 태어났는데 1월달이에요. 한기가 있어요. 한기 좀 춥죠. 유일하게 병화가 엄마죠. 엄마가 여기서 엄마가 큰 어떤 멘토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엄마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니까 이때가 44세에서 54세 사이에 엄마의 수명은 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거고, 34세 44세에 병수를 여기서 축술 때리니까 병화가 입고돼요. 이때는 엄마가 큰 질병을 알았을 것이다. 큰 질병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뭐냐, 여기서 곧장을 갖고 있어요. 수고를 갖고 있어요. 이 사주는 아버지는 비에 해당이 된다. 비. 비에 해당이 되니까 뭐냐, 한기가 있는 습한 땅에 비에 해당이 되니까 아버지 날 낳고 뭐 했느냐,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안 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곧장에 갖고 있어요. 충미손 때립니다. 여기서 또 때려요. 아버지 또한 암으로 돌아가셨을 것이다.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크게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 자, 해자축 북방경운으로 갔다는 거예요. 4세에서 14, 14세, 20세, 20세, 34세.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사주가 아버지 역할은 없었다. 단 누가 역할인데 엄마가 아버지 역할까지 다 했다. 왜? 엄마가 천간에 떠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뿌리를 갖고 있고 엄마가 동분서주했다. 동서남부 활동적으로 일을 했다.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 역할까지 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사주는 그대로 맞아 들어간 사례입니다. 이혼 문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합니다. 아니 거의 한 70% 정도는 상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는 제가 계속 버티라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로가 부부가 음양이 맞고 화합이 이루어질 때 그 좋은 기운을 갖게 되는데, 제가 예전 강의할 때 그랬어요. 사주가 좀 기본적으로 좋은 태생들은 궁합을 보지 않아도 그냥 괜찮은 태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태생처럼 조후가 되지 않은 사주는 조금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궁합을 볼 필요가 있다. 이걸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